저희가 확실하게 보고 보그저저 저한테도 사실상 그 로드 일단 보고하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하고 그 보호 그 별도로 보관하면서 이거를 저그 인사정보 관리단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안산 단원을 김남군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인사검증단 질의 조금 몇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인사검증 범위하고 대상, 그리고 뭐 직급에 따라서 인사검증하는 절차나 방법 이런 것들을 정한 내규가 있을까요? 예. 인사검증 범위, 대상, 그리고 직급에 따라 다 인사검증 아, 그렇지 않고요. 절차나 이런 게 같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를 정해놓은 내규가 혹시 있을까요? 예규가 있지는 않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사검증을 할때 방식은 저희가 이 사람이, 해당자가 어디 가는지를 알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1차적으로 아니, 할 그게 때는. 아니라 대상과 범위 이런 것들은 있어야지 않나요? 아니, 그건 너무 상식적인데. 예. 그동안에 해온 관례가 있고요. 그게 이제 아이고, 어떻게 관례로 인사검증을 합니까? 그 과거에 전문성, 그래왔습니다. 아니, 그 이렇게 전문성이 없어갖고 인사검증 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 그동안 민경 내규가 있어야죠. 지난 어떻게. 5년간 이래왔는데요. 아니, 지금 지난 5년간 이래왔다고요? 안 하겠다고, 그렇게 안 하겠다고 하시고 지금 만드신 거 아니, 그게 아니에요? 아니라요. 아니, 내규가 있어야죠. 그럼 어떻게 뭘, 누구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어떻게 알아요? 의뢰받은 것으로 하는 아니, 것이고요. 의뢰받는 걸 한다는 게 어딨어요? 여기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지난 그런 아니, 5년간 구멍가게처럼 내규가. 해왔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지 아니, 않습니까? 전 그걸 모르죠. 인사, 지금 청와대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거는 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인 거고, 지금 그전 정부하고 상관없이 새롭게 하겠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 업무를 그대로 이어받은 것이고요. 아니, 그전 정부의 민정수석실의 인사 업무를 이어받는 것도 아니고, 새롭게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계속 검증 범위 말씀드렸지 대상, 않습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이잖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이 기존에 있었던 업무 중에 일부를 받는다는 것이고요. 그 업무의 수행 방식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대로 수행 방식을 이어온다고 하더라도, 뭐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인사검증 하는지 그게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어떻게 인사검증을 제가 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통령실에서 하는 자, 그럼 고위공직자 대상 중에서 모른다. 의뢰하는 것이죠. 그러면 의뢰하면 한다. 그런 황당한 지금 말인데, 아니, 그러면 우리가 그럼 알아서 직급에, 할 수는 그러면 없죠. 인사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은 있어요? 내규? 위원님. 아니, 그 인사검증하는 절차와 방법. 자, 들어보십시오. 제 말씀은 아니, 지금 잠깐만. 저희가 인사 추천을 안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대상을 정합니까? 아니, 검증과 관련된 절차 방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 당연히 프로토콜이 있죠. 프로토콜 내규로 정해져 있어요? 내규로 정하거나 그건 아니, 내규로 정할 문제가 이렇게 황당하게 일하시는 분이 어딨어요? 아니, 일할 때다 계획을 세우고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죠. 지난 5년, 10년, 15년간 계속 일해왔는데요? 아니, 그 5년, 10년 정부에 그걸 이어받으셨어요? 그거 아니, 안 하겠다고 지금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요, 거잖아요. 그 업무를 이어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황당한 청와대에서도 다 인사 절차와 관련된 검증 프로토콜이 있는 겁니다. 저희도 있다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드렸죠. 그 내규가 있냐고 물어보는데 왜 내규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시고 관례대로 한다, 관행대로 한다 그 말이 어딨어요? 내규 형식으로 규정화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하는 거랑 지금 인사검증단에서 하는 게뭔 차이예요? 차이가 없습니다. 1차 그러면 검증에서는. 그런 황당한 게 어딨어요? 자, 또 아니, 물어봅시다. 어떤 면이 황당하다고 개인정보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출과 관련된 부분을 대비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시죠?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시죠? 대단히 중요하게 신경 쓰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 개인정보, 이런 민간정보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누가 다루고, 그리고 이것을 검증을 마쳤을 때 어떻게 보존하고 이 유출을 막을지에 대한 내규나 방법, 절차, 프로토콜이 있으신가요? 저희 프로토콜은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건가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누구까지 다룰 수 있고. 아니요. 그게 인사검증이라는 것이요. 아니, 지금 한동훈 장관님께서 인사검증단을 법무부에 설치하겠다라고 했을 때 기자들에게 매번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비밀리에 은밀하게 했던 것을 이제 늘공들, 평범한 공무원들이 하는 통상의 업무로, 그리고 기자들 질문 받겠다, 국회에 견제 감시 받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답변하면 하나도 답변 못하고 내규도 설명 못하면 어떻게 아, 전혀 하겠다는 그렇지 겁니까? 않습니다. 위원님, 지금 위원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상세하게 질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 질문하는 거에, 과거에는 질문하는 전혀 그렇지 것에 않았죠.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질문하는 답변을 것에 충분히 드리고 대해서 있죠. 구체적 답변이 나와야지 그 질문의 의미가 있고 그게 견제와 감시 기능인 거죠.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내규도 정확하게 없다. 설명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설명을 뭘 아니, 이렇게 못하고 지금 있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는 게 어딨어요? 아니, 의뢰받는 것을 인사검증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나 이런 것들 모른다 그런 게 말이 위원님, 돼요? 이 업무를 갑자기 제가 절차와 만든 게 아니고요. 관련된 거, 지난 검증과 정부 관련된 포함해서 방법. 계속 했던 업무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설명해보라고 말씀드리는 제가 거예요. 충분히 설명드리고 있지 뭘 않습니까? 설명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뭐가 있어요? 관행대로 한다. 청와대에서 위임한 대로 한다. 이거 아니요. 말고 뭐 설명한 게 있어요? 내규가 내규 있는 게 있냐고 물어보는데 없다 그러고. 아니죠.
아니죠. 그럼 내규 있어요. 단장님 내규 있어요. 내규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있어요, 내규? 내규 없다고 말씀드렸죠. 과거에도 없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아니라 아니 과거에가 저, 없었단 말이 어디 있어요. 청와대에서도 다 방법이 있었다니까요. 저도 인사검증을 청와대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아니, 청와대에 다 있어요. 뭐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인사검증과 관련된 프로토콜 절차 다 있다는 거예요. 저희도 프로토콜과 절차가 당연히 있죠. 이런도 업무하는데 그게 없겠습니까.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는데 왜 설명 못하고 아니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니까 말을 계속 끊고 계시잖아요. 아니 언제 지금 설명을 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다 답변하지 않고 있으면서 아니 제 자 의원님 인사검증단의 업무입니까? 전문성 있게 더 하겠다라고 새롭게 하겠다라고 그 업무를 가져가신 거잖아요. 권한을 딱 의원님 제가 호통을 치실 거라면 제가 듣겠는데요. 답을 드리실 거라면 저한테 질문에 답할 기회를 주셔야 합니다. 네, 그러면 자 인사검증 범위하는 이상 구체적 범위와 대상입니다. 그리고 지금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검증하는 방법 그리고 제가 다 설명드렸죠. 네.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룰 것인지 직무 범위 이상 그런 것들 정해져 있는지 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업무는 1차적인 검증을 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민정수석실에 했던 업무 그대로입니다. 인원도 상당 부분 그 인원을 흡수했고요. 그러면 저희는 대통령실에서 하는 중요 공직자 의뢰 받은 사람에 한해서 합니다. 장관님, 아닙니다. 아니 김용민 아저 아니 대단히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시라고요. 아니 장관님이 모르시면 뒤에 의원님? 의원님? 저 김남국 의원님 말할 기회를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잠시만요. 잠시만요. 김남국 의원님. 아니요. 김남국 의원님. 잠시만요. 질의시기가는 끝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답변을 피해가는지 어떤지에 대해서는 그 발언 내용을 듣고 예. 국민이 판단하실 예. 거예요. 자, 한동훈 장관. 예. 예. 답변해 보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사람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에서 의뢰하시는 것은 고위공직자, 고공단과 고공단에 준하는 준하는 고위공직자에 중에서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사람에 하나는 겁니다. 저희가 인사추천 권한이 없는데 누구에 대해서 검증한다고 미리 정해놓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과정에서 어떤 절차, 누구에게 어떤 동의를 받고 어떤 절차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고서를 만든다는 프로토콜은 당연히 있죠. 그거 없이 어떻게 운영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것이고 과거에 해왔던 전례에 맞춰서 그게 운영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런 문제는 내규화할 만한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 민정수석실에서도 내규화로 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다만 업무의 프로토콜은 당연히 있고 그걸 지켜서 합니다. 그리고 축적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저한테도 사실상 그 로데이터 보고하지 않고요. 별도로 보고하고 별도로 보관하면서 이거를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보관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기존의 민정수석실에서 저희가 한 말이요. 민정수석실 공직기강 비서관실에 해왔다는 업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방식이라 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했다는 취지가 아닙니다. 이렇게 빼오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이고 그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